자발로 파는데. 꽃은 원래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어쨌거나 꽃에는 향기가 있으니까 스프레이로 만든 향이랑 진짜 꽃으로 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꽃을 계속 사드리고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만간 SS에 꽃 올라오겠구나. 우리 집에도 머스켓 있을 거야. 본드로 사다 붙여놓을 거. 좀 핀 걸로 해야 보기가 좋지. 여기 이게 너무 좋아요.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어. 물에 담궈 놓는 거 맞나? 오, 이쁘다. 자, 계산할게요. 사장님. 사드릴까요? 약간 들쑥날쑥하게 하려고. 와, 나 혼자 산다해. 아이고. 아, 그래요? 아, 감사합니다. 이거야, 원. 뒤쪽 거리가 진짜 생겼네. 감사합니다. 아, 지저분한 건 또 떼주시고. 우와. 아, 너무 이쁘다. 이렇게 접해놓으니까. 아, 이쁘다. 세상에. 어떻게 갔다 진짜. 순식간에 이렇게. 아, 조합을 잘 하시네. 이게 전문가가 다르니까. 아우. 아, 이거 진짜 이렇게 하니까 예쁘다. 아, 다시 색감이 생겼네, 카트가. 그 얼마 전에 저도 전시회 때 태준이, 그 박태준 작가가 꽃을 선물해줬어요. 꽃다발. 뭐 줬는데, 야, 이거 뭐하러 이렇게 줘? 그러니까 꽃은 그 순간이 아름다운 거라서 꽃다발을 주는 거라더라고. 그렇죠. 멋있지 않아, 그 말이? 박태준이었으면 멋있었을 것 같아. 그 순간이 그 순간이 찰나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. 이 순간을 선물하는 거다, 이거. 나 그래서 되게. 가장 아름다운 되게 한때를 선물한 거다. 아, 하나 했다. 아유, 하나 케이스. 뭐 이렇게 많이 샀지? 차 안에 냄새 되게 좋았겠다. 너무 좋죠. 야, 봄을 샀네요. 자, 10분만 더 있었으면 집안이 풍기박살이 날 거야. 아이고, 가자, 가자. 차에서 무슨 자연농원 냄새가 나. 약간 그런 냄새, 동물원 파충류관 냄새. 좋네, 좋아. 코가 다 뚫릴 것 같아, 이제. 수박 치료 됐겠다. 아빠 왔어. 아빠 왔는데. 아유, 놈, 여놈들. 살 땐 모르지, 사는 게 일이지. 이게 일이에요, 이게. 그렇지, 이제 진짜 일이죠. 사는 건 일도 아니야. 야, 저거 내리려면 너 그 몇 번을 왔다 갔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나 명이나물도 샀구나. 근데 애들 이걸 안 뜯어먹네. 에, 풀은 잘 안 뜯어먹어. 바꿨어요. 내가 준 마이타이. 나는 개인적으로 이 구조가 더 사라지거든요.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몸을 좀 힘들긴 했지만 진통제 취했었는지 그동안 생각만 하던 거 봄도 왔고 한번 해보자 싶어서 확 바꾸게 된 것 같아요. 여기가 이게 너무 넓은 게 좀 아까웠었어가지고 이 깊이가. 그래서 바꿨던 것 같아요. 기분 전환이 된 것 같아요. 진짜 깔끔해요. TPO를 맞춰야 되니까. 아, 오랜만에 보네. 어머, 세상에나. 아유, 꽃바지를 입었어야지. 아, 웬일이야. 그렇지. 됐어?